조선일보 최원석 기자님 들어왔는데 이것저것도 준비도 하시느라고 너무 한 너무 1분 정도 시간만 좀 끌어달라고. 광고가 너무 짧네요. 네. 이럴 줄 알았으면 폴더블폰 얘기를 아까 안 하고 지금 할걸 그랬어요. 그렇죠? 아. 맞습니다. 할 말은 남겨둬야 돼. 그래서 네. 아까 전에 제가 보니까 노안이 아니고 돈이 많아서 폴더블폰 슈카가 돈이 많아서 폴더블폰 쓰신다 이렇게 올리신 분도 있네요. 슈카? 박정호 교수님도 쓰시니까 뭐. 아. 어? 자, 저는 폴더블폰 안 쓸 것 같아요. 안 쓸 것 같아요? 워낙 잘 잊어버리시잖아요. 이 워낙 잘 잊어버려서. 병풍 이거는 좋을 것 같은데 무거울 것 같고. 무겁죠. 무겁죠. 이걸 뭐 클램셀? 클램셀. 예. 그거는 왜 접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작잖아요. 주머니에 들어가기가. 아니 이것도 충분히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나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들어가기 들어갔는데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아 그래서. 네. 근데 그것도 좀 있어 보이더라고. 이렇게 딱 접고 딱 접으니까 딱 피고 하면 옛날 감성도 느껴지고. 옛날에 이 폴더폰이야 폴더폰. 옛날 폴더폰 이렇게 딱 접듯이. 딱 접죠. 예 예. 그때는 한 손으로 이렇게 탁 펴졌는데. 그러니까 괜찮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저도 좀 싸지면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모르는 슈카의 연소득을 아시는 분도 계시네요. 이야 정말요? 아. 슈카님. 저의 연소득은 얼마쯤 되게 생겼습니까? 네. 하여튼 저는 뭐 뭔가 새로운 거 나오면 항상 이렇게 시니컬하게만 생각해서 네. 매번 트렌드를 놓칩니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 휴대폰에다가 카메라를 장착하기 시작했을 때 네. 이거 세상 왜? 미친 짓이라고 제가 그랬다고. 아니 카메라는 돌 사진, 100일 사진, 졸업 사진, 가족 사진 네 개만 찍는 거지. 건데 도대체 왜? 왜 이걸 카메라에 넣냐? 그렇게 넣고 싶으면 자주 쓰는 기능을 넣어라 제발. 뭐 메모지라든가 아니면 뭐 돈 지갑 같은 걸 집어넣든가. 네. 진짜 정말 엔지니어들이 맛이 갔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게 이렇게 한치 앞을 못 냈다 보고. 이 프로가 얘기하는 건 참고만 네. 하시고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 프로님 연소득 3억, 2억 뭐 찍으시네요. 야, 기분만이라도 좋습니다. 네. 네. 조선일보 최원석 기자님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준비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분이 세계 최강의 자동차 기자라면서요. 아, 그리고 솔직히 제가 전혀 아닙니다. 최 기자님이 쓰시는 그 연재하는 칼럼을 정말 열심히 봅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래서 저희가 진짜 어렵게 모셨습니다. 최 기자님. 네. 오늘 갖고 오신 주제는 친환경차가 수소차, 전기차, 하이브리드 이 세 가지 있잖아요. 네. 이게 아마 30년 후에도 셋 다 돌아다니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겠죠. 어, 그렇겠죠. 뭔가 승자가 나오겠죠. 가마, 마차, 자동차 세 개가 돌아다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수소차, 전기차, 하이브리드 중에 미래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그거 좀 궁금하고 그거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왜 이유 그냥 찍지 마시고 이유. 그리고 왜? 또 하나는 그 일본이 주로 이제 추진하고 있던 하이브리드. 예. 그건 좀 어떻게 될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 정도. 네. 되겠습니까? 네네. 들어보죠. 네. 예. 근데 이제 뭐 이제 그 미래를 뭐 전망한다는 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이제 뭐 누가 이걸 어찌 알겠습니까? 네. 하지만 이제 어떤 의견으로서 네. 한번 이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그 전기차 관련해서 기사를 보실 때 좀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전기차라는 용어도 나오고 네. 전동화라는 말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플러그인이 전기차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그렇죠. 것도 있고요. 플러그인은 뭡니까? 플러그인이라는 건 이제 저희가 이제 전기차 하면은 순수하게 배터리하고 모터로만 움직이는 네. 차 예. 네. 얘기하는데요.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카는 외부 충전 기능은 없지만은 이제 내부적으로 그렇죠. 엔진 중심으로 돌아는 네. 가지만 알아서 충전하고 알아서 간다. 충전도 했다가 이제 네. 모터도 돌려 이제 어시스트도 네. 했다가 하면서 예. 알아서 연비를 네. 이제 높여준다 뭐 이런 네.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플러그인 그 하이브리드랑 비슷하기는 한데 외부에서 충전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전기차와 달리 엔진은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도심 주행 같은 뭐 한 몇십 킬로 주행 같은 경우는 네. 전기만으로 이제 충분히 아, 갈 수 있고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된다. 그렇죠. 바깥에서 콘센트로 할 수 있다. 콘센트로 이제 밤에 충전을 해놓으면 뭐 한 4-50km 정도는 그냥 전기차처럼 가는 거죠. 달리고 아, 그러니까 플러그인도 자체적으로 충전도 되지만 그렇죠. 꽂아서 충전할 수도 있다.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하이브리드카랑 다른 거죠. 그냥 하이브리드카에서 콘센트 충전도 됩니다네요. 그렇죠. 하지만 어, 용량이 좀 크겠죠. 그렇죠. 용량이 배터리 용량이 좀 큰 거죠. 모터 용량도 좀 클 수 있고. 예. 그러니까 그 짧은 거리는 전기차처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더 전기차에 가까운 전기차에 가까운 나 하이브리드. 다만 이제 예. 장거리로 갈 때는 예를 들면 전기차는 충전을 중간에 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예. 근데 이제 플러그인은 그럴 때는 엔진을 열심히 돌려가지고 아, 자기가 발전을 막 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이제 그런 것들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전기차가 뭐 이제 보급이 몇 프로 됐다. 네. 이런 뭐 예를 들면 이제 올해 상반기에 유럽이 이제 가장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네, 지역인데 예. 여기가 뭐 한 17% 정도의 전기차 보급률이다. 상당히 높다고도 볼 수 있죠. 네. 이게 신규 생산 신규 그렇죠. 출고 중에 그렇죠. 네. 전체 돌아가는 차가 아니라 그러니까 올해 전체 돌아가는 차는 돌아다니는 아직 차가 많으니까 아니라. 그건 아직 좀 멀어 먼 얘기고 이제 올해 상반기에 새로 이제 차를 구입한 사람들이 네. 몇 프로를 전기차를 샀냐 했을 때 통계를 보면 17%라고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17%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예. 플러그인이 포함이 돼 있어요. 아하. 그중에 절반은 전기차 정도고 절반은 플러그인이란 말이죠. 네네. 근데 보통 유럽에서 통계를 낼 때 전기차에 플러그인을 자연스럽게 집어넣는단 말이죠. 예. 근데 이걸 어떤 사람들은 아, 전기차는 순수 전기차만 봐야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안 된다. 엔진이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아, 그래서 기사를 보실 때 이게 전기차가 순수 배터리 전기차인지 아니면 플러그인인지를 좀 유심히 좀 구분해서 지금 유럽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만 넣어줘요. 그냥 하이브리드는 안 넣어줘. 하이브리드는 안 되죠. 아, 왜냐하면 그 전기차로 했을 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게 충전 기능인 거거든요. 어쨌든 꽂을 수 어쨌든 있어야 꽂아야 돼요. 전기차로 어쨌든 들어간다. 꽂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는 하이브리드는 절대 예, 어디에서도 예, 예. 전기차에는 아, 넣어주지 않습니다. 아, 친환경 차로는 해주지만. 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비중이 높아요? 17% 중에서? 절반인 거예요. 유럽은 오,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네. 플러그인을 유럽에서 빼고 나면 전기차 보급률이 절반을 확 줄어버리는 건데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 시점에서 플러그인은 전기차에 넣어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전기차라는 걸 기본적으로 뭐 전기차가 됐든 뭐가 됐든 사실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렇죠. 게. 예. 그럴 때 뭐 전기 순수 전기차에 뭐 안 나오겠죠 일단 주행 단계에선 하지만 네. 플러그인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 나온다고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갑자기 오늘 떠나고 싶어 해가지고 이제 뭐 장거리 뭐 한 뭐 한 5-600km 달려야 된다. 예. 이럴 때는 엔진을 막 돌리겠죠. 하지만 네. 그거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네. 일상적으로 가까운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대부분 그냥 전기차처럼 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플러그인은 전기차에 포함을 시켜주는데 하지만 기사를 볼 때는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아니면 비율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친절하게 좀 써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굳이 그걸 나눠서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어떤 재료라든지 네. 부품 같은 것들이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비중이 예. 예를 들면 전기차에서 투자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이게 앞으로 어느 정도 속도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 보실 때는 필요하죠. 네. 예. 하이브리드카는 일본만 만들어요? 아니면 우리 현대자동차도 만들죠. 있잖아요. 예, 하이브리드카.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 제가 이제 나오기 전에 작년에 통계를 좀 봤는데 네. 한 78% 정도 전 세계에서 작년 기준으로 네. 전 세계에서 만든 모든 하이브리드카의 78%는 일본에서 만들었어요. 압도적이군요. 일본이. 압도적이죠. 그냥 80% 정도 보시면 되고요. 네. 그 80%는 그중에서는 이제 가장 많은 숫자는 토요타고요. 그다음에 이제 혼다. 네. 우리 현대가 사실은 그 나머지의 상당수를 현대가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많지 않아서. 그렇죠.
요 세 개 회사만 만든다고 보셔도 네, 되고요. 거의. 아, 도요타, 혼다, 현대. 현대. 아. 다른 데도 조금씩은 만들지만 요 세 네. 군데가 거의 다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거는 도요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카를 일단 구분해서 하여튼 보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이 약간 자동차 회사에서도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선전을 하고 싶은데 네. 약간 모호하게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면 예. 우리는 뭐 2026년서부터 전기차만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네. 그 전기차만 네. 만든다는 게 네. 아까 지금 이진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차라는 것도 이게 용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네, 네. 올해 새로 산 것들만 말하는 건지 아니면 완전 뉴 모델. 네. 브랜드 모델만 네. 한다는 건지. 그렇죠? 아, 아. 뭐 이런 게 있어요. 또 예. 자동차라는 건 또 오랫동안 타기 때문에 기존에 깔린 거를 비유해서 얼마나 되는지 네. 이런 걸 살짝 모호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회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차를 뭐 몇 년부터 전기차만 만들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신차의 기준이라는 게 예. 그때 시점에서 새로 출시하는 완전 신모델. 예. 아. 많이 또 얘기하죠. 1세대, 2세대 이런 거 말고. 그렇죠. 아이오닉 5처럼 완전 우리 새로운 걸 내놨다. 새로운 걸 내는 것들은 앞으로는 새로 완전 뉴 모델을 낼 때는 그 전기차만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아. 앞으로 신차는 전기차로만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2, 3년 후에는 우리는 기름 먹는 차는 안 만들어 이 말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데도 있고. 아. 그러니까 그게 막 임의적이라는 거죠. 아.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좀 잘 봐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동차 회사 경영진에도 정치인들이 많은가 봐. 아, 그 정치적인 것들은 어디나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어로 네. 치면은 보통 EV 하면은 네. 뭐 일렉트릭 비어클 아니면 네. 앞에 BE 붙여서 BEV 배터리 일렉트릭 비어클 하면 예. 순수 전기차를 보통 예. 말하는데 예. 영어로도 뭐 일렉트리피케이션 아니면 뭐 일렉트릭 드라이브 이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한 전동화 그러니까 엔진이 들어가더라도 모터가 있으면 다 쳐주는 거죠. 아. 전동화에는 보통 하이브리드도 포함이 됩니다. 네, 그렇겠네요. 보통. 그러니까 일본에서 보통 우리는 전동화 차량을 이만큼 만들었습니다. 네. 할 때는 일본이 하이브리드를 많이 만드니까 하이브리드도 모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동화잖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만들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제 전동화 차량이라고 하는 거죠. 뉴스에서 그런 표현들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으니 되게 가능하긴 그렇죠. 해요. 근데 이제 아까 의심을 이진우, 거두지 마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진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네. 뭐 잘 아시겠지만 기사를 쓸 때 모든 거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표현들만 쓰다 보면은 그런 게 예. 빠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그 이른바 그럼 친환경차라고 통칭해서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를 다 그렇죠. 통칭해서 그 네. 동네 이야기를 좀 해보면 네. 요즘은 뭐가 좀 제일 얘기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그 전에 이제 제가 자동차를 그래도 했으니까 예. 취재를 해왔으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아마 저희들도 아직 그 내연기관 차량을 훨씬 더 많이 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내연기관 차를 오랫동안 좋아하고 타온 사람이에요. 네. 예를 들면 네. 뭐 예를 들면 뭐 밀리터리 덕후들 보면은 뭐 딱 보면은 무슨 모델이 다 알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네. 어릴 때부터 그런 잡지라든지 아하. 그런 걸 많이 읽고 예를 들면 엔진의 개보도라든지 이거 딱 보면 이게 뭐 무슨 엔진이다라든지 뭐 그런 걸 이제 딱 뭐 남자들이 그런 네. 사람 네. 많잖아요. 네. 뭐 자기가 좋아하는 예.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내연기관에 대해서 먼저 조금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영어로는 뭐 아이스라고 보통 하죠. 예. 아이스. 뭐 아실 거예요. 아이스. 아이스. 모르셔도 사실 상관은 전혀 없어요. 아이스. 아이씨. 예. 예. 그냥 예. 이제 뭐 아는 척하려고 예. 얘기하는 것도 예. 있어요. 인터널 컨버스천 엔진 해가지고 실린더 내부에서 이제 연소를 시켜서 그 폭발력으로 네. 뭐 네. 다 아신 네. 거죠. 네. 옛날에 네. 다 공업 시간에 다 배운 네. 거잖아요. 네. 흡입. 압축,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죠. 그렇죠, 다 아시는 겁니다. 다연속사.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내연기관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죠. 예. 유럽도 올해 상반기 통계 잠깐만 볼게요. 네.
올해 가솔린차 점유율이 41% 정도. 네. 아직 꽤 많아요. 글로벌리? 유럽에서 41%. 유럽이 이제 전기차가 지금 많이 보급되고 예. 있다고 예. 하지만 가솔린차가 아직 41% 정도가 되는 네. 거죠. 올해 예. 상반기 기준으로도. 네. 그리고 디젤차가 19.8%였는데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디젤차가 제 기억으로 절반 훨씬 넘었던 데가 상당히 꽤 오래 됐었거든요. 맞아요. 예. 디젤차의 종주국이었는데. 종주국이죠. 예. 근데 디젤이 이제 확 줄어서 유럽도 이제 거의 이제 점점 줄어들고 아마 점점 사라지는 형태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ICE, 아이스 내연기관 차들이 아직 많단 말이죠. 네. 그럼 이거 사라질 것이냐? 아,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전문가들이 막 2035년, 40년쯤 되면 네. 거의 사라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네. 아마도 뭐 다 예측을 예측이 다 맞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네. 추세로 봤을 때 그럴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근데 자, 내연기관이라는 형식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냐? 이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내연기관이라는 게 이제 화석 연료, 뭐, 가솔린이라든지 경유 같은 걸 안에다 네, 이제 떼서. 뿜어가지고 예, 예. 폭발을 시키잖아요. 예. 근데 그 액체 연료가, 예를 들면 뭐, e-fuel이라는 말도 쓰고, 뭐, 아니면 뭐, 합성, 뭐, 인공 합성 연료, 뭐, 이런 말 요즘 조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예. 이게 뭐냐면, 인공적으로 인간이 그 연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 네, 좀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네. 그 수소와, 예. 수소와 그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합쳐서 네. 합성시켜서 마치 휘발유처럼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네. 이거는, 일단 휘발유처럼 되어 있으니까 태울 때는 CO2가 배출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되겠죠. 예. 정확하시죠? 네. 아니 휘발유 태우면 CO2 나오는 얘기했다고 이렇게 칭찬받는 일인가요? 근데 헷갈릴 수 있잖아요. 제가 네, 이렇게 네, 얘기하니까 네, 네. 마치 아닐 것처럼 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네, 나오죠. 나오죠. 개의치 않고 네, 정확하게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나오죠. 네. 근데 그 CO2는 탄소 배출로 치지 않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왜 안 치냐면 네. 그걸 만들 때 CO2를 벌써 채집을 했기 때문이에요. 공기 중에서. 아, 인공휘발유는 그렇죠. 인공휘발유는 인공휘발유는 인공휘발유라고 말을 해보죠. 아. 인공휘발유는 거기에 들어간 CO2가 네. 어차피 공기 중에 우리가 CO2를 줄여야 된다고 했을 때 그 CO2를 네. 빨아들여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플러스 때문에 마이너스 하면 쌤쌤 된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건 탄소 중립이라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칭찬받을 뻔했어. 표정이 지금. 야, 이렇게 칭찬받는 학생. 카본 뉴트럴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네. 그거는 네. 어떤가요? 엔진이라는 어떤 기계의 틀 속에서 아, 운영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또 하나 있어요. 네. 이제 우리가 그 현대자동차도 이제 주력으로 밀고 있는 예. 이제 그 수소 연료전지차가 예. 있잖아요. 예. 근데 수소 연료전지차는 어떻습니까? 수소를 공기 중에 산소하고 그 연료전지라는 어떤 특별한 기계를 통해서 예. 반응을 시켜가지고 예.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통해서 이제 전기차처럼 돌리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도요타도 뭐 수소 엔진 차라는 걸 이제 개발한다고 하고 사실은 그거보다 BMW가 옛날에 수소 엔진 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타본 적도 있는데 있었는데 네. 옛날에 네. BMW 7시리즈에다가 뒤에다 넣어가지고 탱크에다 해서 네.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네. 꽤 오래 개발했는데 지금은 중단한 상태죠. BMW가 근데 이건 뭐냐면 수소는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지겠죠. 뭐 계지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량의 수소는 물을 분해해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예. 만들어야 되겠죠. 예. 어쨌든 수소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럼 수소를 뭐 연료전지를 차에다 탱크에다 넣어서 그거를 그때 그때마다 반응을 시켜서 전기를 만들어서 돌릴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그 탱크에 있는 수소를 바로 엔진 안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수소는 폭발력이 엄청 강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 옛날에 제가 BMW 수소차를 타봤는데 엄청 엔진 이 소음이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폭발력이 엄청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엔진도 두껍게 만들고 하긴 한데. 아, 네. 그 수소차는 정말 수소를 폭발시켜서 가는 차예요? 수소를 폭발시키는 휘발유 대신. 수소를 전기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휘발유를 분사하듯이 수소를 분사시켜가지고 폭발을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 IC, 인터널 컨버스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죠.
또 있다. 엔진이라는 그렇죠. 그 모델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어떤 기술의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거기에 딸린 식솔들 뭐 인프라 기반들을 한꺼번에 맞아요. 다 네. 없애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든 게 물론 이제 혁신을 해야 되지만 점진적으로 할 필요도 있는 거죠. 수소를 폭발시켜서 마치 내연기관인 것처럼 부릉부릉 이런 소리 나는 자동차는 그 수소 폭발에 따른 소음이나 이런 진동은 괜찮아요? 일단 휘발유차보다 센 건 사실이에요. 아, 수진동이? 네. 하지만 이제 못 견딜 만한 정도는 아니고요. 그럼 싸요? 그 견딜 만한 만큼 휘발유를 넣는 것보다 수소를 직접 넣는 게 싸냐. 즉 수소를 가지고 굳이 연료전지라고 하는 수소발전기를 돌려서 전기차로 하면 그건 되게 조용하고 그냥 친환경 전기차인데 그냥 수소를 뻥뻥뻥뻥 터뜨려서 브롱 하고 가는 그 차는 그래도 전기를 만드는 것보다는 더 에너지 효율적이냐. 모든 장점이 있어야 그게 살아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지금 좋은 질문이신데 그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예. 첫 번째는 그것의 열쇠는 수소를 얼마나 저렴하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저렴한 수소라면 그거를 연료전지차로 쓰든 아니면 수소 엔진차로 쓰든 아마도 경제성에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예. 근데 다만 그러면 그 차를 제조하는데 가격은 어떠냐? 당연히 휘발유차보다 현재 비싸죠. 수소차는 물론 이제 개발 단계 실험차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엔진도 더 세게 두껍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안 터지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재도 많이 들어가고 기술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수소가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 아시죠? 우리가 CNG 버스라고 있죠. 네. CNG 버스. 버스. 예, 예. CNG 버스도 그 터질까 봐 옛날에 막 그 불안해했던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 네. 있었잖아요. 예, 예. CNG 버스보다 수소의 탱크의 압력은 그 훨씬 높아요. 어마어마하게. 불편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압을 다루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이 들 수밖에 없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연기관을 한꺼번에 없앤다라면 여기에서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죠. 있죠. 예. 그 어떤 우리가 다 사람들이 일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 어떤 연착륙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자동차라는 게 엄청난 고용을 하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얘기하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연구를 이제 BMW 같은 데도 했던 거고 예. 지금은 이제. 사실은 이게 전기차라든지 예. 연료전지차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제 좀 시장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서 일단 BMW도 잠정 중단을 한 상태였고 네. 그런데 이제 토요타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연료전지만 하면 좋을 텐데 토요타가 최근에 보면은 이제 수소 엔진차도 개발한다고 예. 했거든요. 이게 뭔가 여러 가지를 구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지금 수소 엔진차. 예. 아, 도요타가 예. 한다는 수소차가 수소 엔진차예요? 아, 도요타는 원래 수소 연료 전지차를 사실 현대보다 더 예전부터 했었어요. 예. 예. 현대에서도 아마 부정은 안 하실 거예요. 예. 도요타가 하는 거를 보고 현대도 많이 벤치마킹을 한 게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요타는 수소 연료 전지차죠. 예. 근데 수소 연료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 예. 수소 연료 전지차가 어떨까요? 이게 어떤 시장의 기술을 선도한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예. 근데 우리 현대가 세계 1등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올해 상반기에 판매 대수로 치면 한 5천 대가 조금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요타가 한 4천 대 정도 될 겁니다. 예. 4천 대 좀 안 되나 그럴 예. 거예요. 다 합쳐봐야 이제 만 대가 안 되는 거죠. 아,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이게 다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기술을 선도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살짝 불안한 면도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뭐가 불안하죠? 이 시장으로 갈 수 있는, 이 시장을 이 갈 시장에 수 있는. 정말 이 산이 맞는가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따라오면? 아무도 안 따라올 수도 안 있는 따라오면. 거예요. 따라오는데 한 20년 뒤에 따라오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라는 거는 안 그럴 수도 물론 있는데 네, 네. 기술이라는 거는 기술이 좋은 것도 필요하고 이게 어떤 가야 될 방향인 것도 필요하지만 네.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이거는 돈이 걸려 있는 문제고 이게 어떤 그 사업의 어떤 이 판단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안 따르면 어떡하냐는 문제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요타도 수소 경제는 가겠죠. 네. 근데 유럽의 수소 경제가 반드시 지금 시점에서
승용차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아직은 미지수라고도 볼 수 있어요. 수소 경제로 가는 건 확실합니까? 가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아, 수소 경제죠. 예. 수소 경제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 유럽의 어떤 전력 생산 전기 네. 전기의 어떤 그리드하고 연관이 돼 있죠. 아시다시피 유럽은 풍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뭐라고 그러죠? 이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한 절반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더 숫자가 더 높아지면 절반 이상이 갈 거예요. 그런데 네. 아시다시피 보관, 저장. 그렇죠. 예.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저도 잘 모릅니다만 기저전력이라고 하는 말로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원자력이라든지 화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가기 때문에 이게 그 전력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안심이 되는 굳이 쟁여놓지 않아도 항상 나오니까. 근데 이제 풍력이라든지 뭐 태양광 이런 것들은 저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장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해서 유럽의 전체 그리드에 안정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뿌리느냐. 그 저장의 방식이 수소도 있고 ESS도 있고 뭐 크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ESS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ESS로 그 어마어마한 전력량을 다 저장한다라는 게 현 상황에서는 현재 배터리 기술로는 쉽지 않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전해가 어떤 전문가들은 이게 비효율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예. 하지만 대량의 그 남아도는 그런 어떤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는 많은 전문가들의 현 시점에서 수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수소 경제로 가면 수소차도 결국은 될 것 같은데 여기저기 수소 충전소도 생기고 수소도 대량으로 생산이 돼서 가격도 떨어지는 게 수소 경제의 전제잖아요.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 다 이제 바로 물어보시니까 대답을 하면요. 시간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면 여쭤봤습니다. 뭐 이제 중요한 것들을 먼저 물어보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 사실은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한 기자일 뿐이고 의견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그냥 의견의 하나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유럽이 지금 하겠다는 수소 경제와 이게 어떤 이동 수단에서도 큰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패신저카 그냥 뭐 사람들이 그냥 한두 명 타고 돌아다니는 자동차가 수소차로 가 상당한 포션으로 바뀔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지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왜냐하면 반드시라는 생각은 할 수 없지만 이제 투자라는 것, 돈이 어디에 몰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이제 자동차 업계라든지 이 에너지 업계에서 투자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러면 수소차에 유럽에서도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지금 유럽에서 하는 것들은 수전해라든지 대량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수소로 바꿔가지고 그리드에다 넣을 수 있느냐라는 쪽. 이쪽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그 패신저카의 수소를 수소차로 하는 것들은 지금 유럽에서 잠정 중단한 상태죠. 네. 저도 전기차도 돌아다니고 수소차도 돌아다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효율 것 같아요. 즉 수소 충전소도 여기저기 만들고 그 만들기 어려운 수소 충전소를 민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도시 외곽에만 수소 충전소가 있다 그러면 수소차 못 다닐 거 아니겠어요. 자기 하나 기름 좀 넣으러 갔다 올게 하면 왔다 갔다 한 시간이면 그러니 동네 곳곳에 수소 충전소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휘발유차, 경유차는 세상에서 사라졌으니까 그래도 그런 거라도 만들어야죠라고 하려면 그거 깔기가 얼마나 힘든데 또 전기차 인프라도 또 깔아야 되면 즉 충전소, 전기 충전소 그냥 우리 둘 중에 하나로 통일해서 쓰자. 수소차나 전기차나 둘 다 친환경인데 수소로 가든 전기로 가든 이거는 둘 중에 조금 유리한 거라도 해도 동전 던져서라도 나라에서 결정해야지 이걸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면 둘 다 안 되고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니까 둘 다 초기에 그리고 둘 다 인프라를 깔기에는 너무 중복이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의견이 궁금했어요. 그 지금 이제 이진우 기자님 말씀하신 게 정말 핵심을 지적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상당히 민감한 문제예요. 네. 상당히 그러니까 어딘가 하나는 지금 네. 수소 테마주와 전기차 테마주 둘 중에 하나는 나중에는 망한다는 제가 얘기잖아요. 거듭 네. 이제 그 하나의 의견으로만 네. 뭐 당연하겠지만요. 네. 네. 충전소의 문제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제 생각에는. 수소가 왜냐하면 접근성이라는 게 진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대단히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예. 국내는 뭐 아시겠지만 제가 일본 사례를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일본의 미라이 2라고 해서 작년 말에 이 도요타의 모든 기술력을 집중해 가지고 네. 원가도 절감하고 뭐 성능도 좋은 최신형 이제 수소차가 나왔어요. 수소 연료 전차가 네. 나왔어요. 예. 이제 하지만 이제 그게 한 올해 상반기 한 4천 대 팔렸다는 거고 예. 우리 이제 넥소가 한 5천 대 팔렸다는 거예요. 예. 제 생각에는 다 정부의 어떤 우리 보조금 우리가 네. 세금 보조금 끌어올린 거라고 보조금 예. 보통 뭐 의미는 당연히 예. 있죠. 예. 기술이라는 게 처음엔 다 그런 거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미라이 2를 이제 일본의 기술 일본에는 기술 전문지 같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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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서 사가지고 뜯어봐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딱 전문가들 다 팀 꾸려가지고 뜯으려고 예. 일단 뜯기 전에 예. 아깝잖아요. 예. 쫙 이제 필드 테스트를 이제 쫙 오래 달려봤는데 이 취재 팀장이 아, 막 엄청난 불만의 글을 먼저 하나 쓴 거야. 아직 뜯어보기 전에. 타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너무 안 든다. 왜냐하면 와 이거 몰고 다니는데 충전소 못 찾았다 죽는 줄 알았다는 거야. 그럴 수 있겠죠. 일본도 똑같아요. 예. 뭐냐면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마어마한 고압이라서 이거를 일단 법규도 어마어마하게 까다롭고 예. 비싸고 예. 또 이거를 충전하는 데 있어서 전문 인력도 필요하고 국가의 안전 감독도 되게 세고 예. 그러다 보니까 시내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도요타가 일본에서는 정말 중요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네. 잘 안 돼요. 그래서 시내에서 찾기도 어렵고 예를 들면 이 팀장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일본에는 현이 있잖아요. 현. 예. 현이 우리 치면 뭐 도 정도 그렇죠. 되는 개념이라고 예. 칠 수 예. 있잖아요. 이 현에는 한계도 없어. 아예 수소 충전할 때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네. 기자님 그거는 초기니까 그렇고 예. 예를 들면 포드가 뭐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나요? 아무튼 그 무렵에는 동네에 주유소도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초기 자동차를 한 대씩 누가 주워 타고 다녀봐 그러면 그 기자는 똑같은 글 쓸 거예요. 도대체 휘발유를 어디 가면 구할 수 있냐. 그러나 지금은 차 타고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소차는 지금은 불편하고 지금은 힘들어요라고 하는 건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수소차도 보급하기로 맘먹어서 수소 충전소도 좀 더 안전하게 만들든가 예를 들면 비싸다는 것도 그 부품이 많이 생산이 되면 또 단가 떨어질 테니까 그 기술의 발전 방향을 볼 때 극복 가능한지 아니야 이건 기본적으로 위험한 물건이라 뻥 분명히 터지는 사고 발생할 거고 마치 원전처럼 원전을 서울에다가 해볼까 그러면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는 거야라고 하면 진지하게 포기해야 되는 거라 그 방향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그 왜 네. 주유소 지금에 있는 휘발유 주유소들을 나중에 이제 각 그 거기를 이제 수소 충전소의 거점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어차피 밑에 이제 저장고도 있고 하니까 물론 수소가 훨씬 더 저장하는데 LPG, LNG 힘들겠으나 지금 이제 그렇죠. 그걸로 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아이디어도 있긴 있었잖아요. 아 질문들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여기 3프로 TV입니다. 네, 질문들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손에 잡히는 경쟁자 봐. 칭찬 받으면 좋아가지고.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네, 그런 것 네. 여러 가지 들으셨을 테니까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이진우 기자님이 이제 또 포드 자동차 100년 예, 전에 예, 네. 예. 포드 모델 T, 포드 T형이 그래, 어떻게 해서 그게 지금 수소차 네. 개념 아니었어요? 그 역사적인 걸 또 네.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갑자기 막 흥분돼가지고 조금만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포드 모델 T는 정말 자동차 산업 역사상 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모델이죠. 네. 예. 이제 헨리 포드가 모델 T, 포드 T형 자동차를 이제 처음으로 보고 싶은 게 1908년입니다. 네. 그때 이제 처음에 만들 때는 몇천 대로 시작을 했죠. 네. 네. 근데 이게 191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불과 몇 년이에요. 한 5년, 4, 5년 사이에 일단 10만 대 단위로 올라가요. 네.
그 당시에. 그 다음에 1920년경쯤 되면은 그 미국에서 포드 모델 T를 몇 대쯤 찍었을 것 같았어요. 1년에. 1년에. 연간. 처음에 10만, 연간 10만. 처음에 10만 대. 몇천 대였다가. 몇십 대, 몇백 대에서 이제 하다가. 뭐 예. 많이 늘었겠죠. 예. 생각보다 더 많이. 2000, 제 기억으로 2022년이나 23년이 피크였을 거예요. 그때. 2022년이요? 아니, 아니 1920년? 2년? 예. 1923년. 천만 대? 모르겠네. 천만 대면 미국. 뭐 미국 너무 너무 많나? 그 정도 100만 대. 그럼 제가 제가 기준치를 하나 드려볼게요. 네. 네. 보통 기억이 조금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 여러 가지 모델 만들잖아요. 예. 그 중에 가장 많이 1년에 만드는 모델이 아마 투싼 같은 차일 거예요. 예. 예. 그게 1년 한 몇만 대 정도. 네. 모르겠는데요. 잘. 그렇죠? 네. 이게 왜 중요해요? 근데? 왜 중요해요? 말씀해주세요.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공장에서 네. 어떤 단일 모델을 네. 찍을 때 맥시멈이 네. 한 어느 정도 되냐는 거예요. 공장에서 맞아요. 단일 모델을 찍을 때 맥시멈? 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잘 못 만드는 그 정도? 그렇진 않을 수는 있지만 예. 어쨌든 네. 이제 공장에서 똑같은 모델을 많이 찍는단 말이죠. 네. 부품도 있어야 되고 뭐 네.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네. 뭐 한 25만 대, 30만 대 정도 돼요. 아, 예, 예. 네. 예. 이제 말씀드리면 예. 한 200만 대 이상 만들었어요. 네. 아, TT 포드 1920년 네. 초, 예. 20년대 초 정도에. 예. 그러면 어떤가요? 불과 한 10년, 15년 만에 네. 천지 개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님 이준현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처음에는 주유소가 없었겠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 미국의 그 거미줄처럼 뻗어 있는 이 고속도로망도 없었겠죠. 그런데 예. 차가 갑자기 막 100만 대 단위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만들지 말라고 해도 생기는 거죠, 다. 만들지 말라고 해도 먹고 살 내가 이거로 막 먹고 사니까 주유소도 막 생기고 주유소에 뭐 카페테리아 같은 거 생기고 뭐 해가지고 그렇겠죠. 또 주유소 생기니까 차도 또 사고 그렇죠. 뭐 상승 효과겠죠. 상승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 그런 효과가 그러면 어디서 나올 것이냐. 제 생각에는 전기차에서는 가능하지만 수소차에서는 아마 일반 패신저카에서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아까 말씀하신 게 접근성의 문제인데 그게 전기차로 먼저 보급될 거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으면 그렇죠. 야, 친환경에 대한 수소밖에 없으니 뭐 외곽으로 나가든 도심에 짓든 네. 민원을 설득하든 어떻게든 수소 충전소 지어 할 텐데. 그렇죠. 전기는 어쨌든 전기는 다 있는 거 아니냐? 다 있는 거 아니냐?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 충전소 만들기가 더 쉽고 그러면 전기차로 보급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냥 이거를 제가 그냥 차를 쓰는 사람의 편의성 문제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수소 연료전차의 가장 큰 강점은 충전 시간이 짧다. 네. 뭐 5분이면 된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한 번 충전하면 6,700km 막 달린다.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걸 잘 보시면 전기차가 지금 어떠냐면 한 번 충전해서 한 400km 이상 가죠. 네. 제 생각에 400km 이상 가면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다음에 충전 시 그렇죠. 그다음에 충전 시간이 있는데 네네. 충전 시간이 뭐 예를 들면 완속으로 하면은 오래 걸리겠죠. 예, 몇 시간 예. 이상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예. 급속으로 하면은 30분 내에도 가능한 뭐 한 80%까지를 고압으로 충전하면 압을 높여주면 되거든요. 전압은 예. 물론 그렇게 예. 단순한 얘기는 아니지만 안전성 문제도 있고 압을 높여주면. 뭐 800보트 충전 이런 거 하면은 30분 내도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렇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한 50 이제 어디 멀리 가요. 그럼 어디 휴게소 같은 데서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서 한 50% 정도밖에 없으면 사람이 불안할 수 있죠. 한 40% 예. 정도밖에 예. 안 남았다. 예. 불안할 수 있죠. 40%에서 80%를 올린다. 15분? 15분 내에 가능한 10분 15분에도 가능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보통 10분에서 15분은 어떤가요? 견딜 수 있는 예, 수준이죠. 예, 뭐 예, 화장실 한번 갔다 예, 오고 예. 뭐 중간에 뭐 가서 뭐 하나 뭐 사 먹고 하면은 그렇죠? 전기차는 괜찮다. 가능하죠. 그럴 거 같네요. 인프라가 충전 인프라가 둘 중에 전기차가 더 보급하기가 편코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훨씬 좋다면 굳이 수소차를 하려고 설득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수소 경제 어떡하죠? 즉 수소가 그 친환경 발전을 하면 그 발전된 전기를 저장하는 수단으로는 수소가 더 월등하다.
ESS 하는 것보다 수소의 가격이 앞으로 싸질 텐데. 그렇죠. 근데 이 수소 어디다 쓰지 그럼? 네. 자동차에도 쓰면? 자동차에 안 써도요. 네. 그리드에다 뿌리면 되죠. 전력망에다가. 아, 그렇지. 그걸로 그러니까, 다시 발, 전기를 그러니까 발전하는 그냥 말씀, 집안 전기. 이진우 님 말씀하신 것처럼 ESS로 ESS로 담을 거를 네. 수소로 만드는 게 네, 훨씬 더 큰 용량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최신 사례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저만 얘기 제가 얘기하면 신뢰도가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니요. 근데 저 이 네. 이 문제는 제가 왜 최관석 기자님을 꼭 좀 섭외하고 싶었냐면 네. 이 저 같은 이 질문이 사실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걸 거예요. 정말 수소로 갈 거냐 전기로 갈 거냐 둘 다 갈 거냐 미래가 한 달 후에 주가야 어차피 이거와 관계없는 거지만 그런데 이건 전문가들은 전문가일수록 전기차 진영에 가 있거나 수소차 진영에 가 있지 집에서 노는 분이 없다고요. 그러면 전문가를 부르면 이분은 소속이 반드시 있어요. 전기차 진영이든 수소차 진영이든. 그러면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육개장집 사장님한테 육개장이 맛있어요? 설렁탕집 맛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육개장이 맛있죠. 그러니 제가 그래서 최 기자님 그 불른 여쭤본 이유가 물론 그 전문가들처럼 깊이 천착하실 필요야 없는 직업이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누가 이기든 관계없는 직종이니까.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셨을 테니 그래서 여쭙는 거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최신 버전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예. 그 일본에서 이제 그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해서 기초 기술 연구로 노벨상 받으신 분 공동으로 수상하셨지만 요시노 아키라 선생이라는 분이 계시죠. 네. 그분이 최근에 일본 매체하고도 이제 몇 번 인터뷰를 했지만 로이터하고 굉장히 이제 심층 인터뷰를 한번 최근에 했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되게 재밌는 내용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제 기자니까 그쪽 로이터 기자도 뭐 여러 가지 물어봤을 네.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뭐 똑같은 이진우 기자님처럼 또 리튬이온의 이 석학 대석학이신데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네. 연료전지차하고 네. 전기차. 했더니 근데 이 요시노 아키라 선생은 기본적으로 예. 리튬이온을 개발하신 분이지만 또 도요타하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친분이 있으세요. 네, 네. 그래서 연료전지차가 안 된다고는 절대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이기는 네. 해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료전지차도 이제 가능성은 있고 수소차도 수소차도 그 말이죠. 예, 수소차 예. 퓨얼셀도 이제 가능성은 있고 특히 이제 뭐 선박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이제 뭐 열차라든지 예. 큰 것들 아주 큰 트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그런 것들은 가능성이 당연히 있죠. 근데 수소로 예. 수소가 패신저카가 자동차에서는 굉장히 비중이 크거든요. 많죠. 그럼요. 그래서 승용차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톤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나 지나가면서 하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충전에 대한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그 자율주행과 충전을 연결해서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네. 뭐냐면 너 혼자 밤에 걸어서 충전하고 아침에 오너라. 아하. 바로 캐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이 완벽한 자율주행은 사실 얼마나 더 걸릴지 아직 확실하게 누구도 말은 못 하는데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 이거는 정말 끝 할 때까지 된 건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도 전기차한테 유리한 구도네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밤에 집에서 충전기를 찾아가는 것 자체가 수고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의 전기 인프라 충전 인프라가 구비가 돼 있다. 아니면 뭐 집이 될 수도 있고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의 뭐 어떤 건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정도에서 자기가 알아서 들어가서 플러그인해서 충전하고 돌아오는 거 정도. 마치 그 로봇 청소기처럼. 맞아요. 네네. 로봇 청소기 자기 혼자 이렇게 가서 배터리 다 들면 자기가 가서 조용히 가서 이렇게 타고 온다. 부킹해서 충전하고. 야, 새벽 2시에 막 길 막히고 그러겠네 이제. 새벽 4시에 막 내 차 어딨냐 그러면 우리 집은 옥수동인데 지금 충전 중. 성남 가 있다 그럼. 아니 이제 그 정도로 먼 거는 이제 진짜 자율주행이 잘 돼야 되는 거지만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에서 아니면 뭐 내 회사의 건물 주차장 내에서 정도라면 어렵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거기에서 중요한 게 또 뭐냐 하면 과연 충전이 쉽게 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전기차의 경우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죠. 네. 아무래도. 근데 이게 수소 충전 같은 경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 조금 좀 서울 외곽 지역에 수소 충전소를 한번 몇 개 만들어 놓고 밤에 가서 충전하고 와라 그러면 올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거는 휘발유처럼 이렇게 뭘 꼽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수소라는 게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전기는 왜 요즘 무선으로도 충전된다 그러고 그냥 밑으로 쓱 주차만 해놓으면 알아서 충전된 것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자율주행으로 하기는 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요시노 아키로 선생이 왜 그런 얘기를 로이터 기자 앞에서 했을까. 네. 예. 뭐 그분도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 아마 짐작해 보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 충전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 상당히 장벽이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저는 하여튼 일본차가 관심인데 하이브리드는 조금 망하는 거냐? 조금 주제로 돌려서 이게 하이브리드가 예를 들면 이제 수소차가 됐건 전기차가 됐건 간에 하여튼 그런 쪽으로 지금 시장이 빠르게 가고 있어요. 막 가고 있어요. 아까 전에 또 엔진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트렌드는 지금 막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이브리드의 최강자가 일본차인데 그쵸. 그 일본차는 그럼 앞으로 전 세계 사실 자동차의 최강자가 지금까지는 일본이었고 근데 하이브리드로 팍 시장까지 말 먹고 있었는데 전기차로 생각보다 막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차는 이제 경쟁력이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쵸. 일본차는 아니다. 예. 너희가 일본차에 대해서 모르는 거다. 인 건지 일본차는 어떻게 해? 일본차는 하이브리드카. 그렇죠. 그렇죠. 아니 하이브리드카일 수도 있고 전기차로 또 열심히 준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차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예를 들면 제가 아닙니다. 도요타 네. 앞으로 네. 끄떡 없습니다. 아니면 아, 하이브리드카 앞으로 어렵기 때문에 네.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네. 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조금 참고를 할 만한 내용들을 말씀을 예. 드려보면 네. 올해 상반기에 전체 자동차 회사를 모두 통틀어서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낸 회사가 도요타 자동차예요. 예, 예. 올해 상반기만 영업이익을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만 한 18조 원 정도 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많냐면 제 기억으로 아마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가 아닐까 싶어요. 도요타 장사 잘 되고 있네요. 일단 수치로 보면 그렇죠. 근데 도요타가 지금 어떤 상태냐?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브리드 카는 많이 만들어요. 예. 근데 도요타 전기차 판다는 얘기 별로 안 들어보셨죠? 네. 네. 1%도 안 되죠, 당연히. 네. 그러면 뭐 하이브리드카가 됐든 뭐 플러그인은 좀 많이 만들어요. 아직 네. 그래도. 플러그인도 엔진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그냥 크게 말하면 아직도 도요타는 엔진이 들어간 차를 99% 이상 만들고 있어요. 예. 근데 상반기에만 20조 원 가까이 영업이익을 냈단 말이죠. 네.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마지막 불꽃이죠. 마지막 불꽃이죠. 네. 네.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보게. 지금이야 이제부터 내리막이겠죠. 다들 전기차를 사기 시작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야, 질렀더니 좀 흔들리시는데 약간 흔들렸어요. 방어를 해야 되니까. 네. 굳이 방어를 해보자면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저도 이제 사업가가 아니지만 예, 네. 자동차에서 어떤 기업가들 제가 많이 만나봤잖아요. 예. 경영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내 식솔들이 거리로 나왔느냐 네.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느냐가 걸려있는 그런 것들은 정말 네. 경영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뭐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죠. 네. 모든 게 다 어려운 거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저 기술로 가더라도 언제 가느냐예요. 그러면 전기차로 완전히 바뀌는 게 언제쯤 되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40년쯤에 엔진이 완전히 거의 사라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알겠어요. 그러면 일본이 지금은 너무 엔진차가 여전히 잘 팔리고 있으니까 열심히 만들어. 그래서 네. 이익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근데 뒤로는 전기차에 대해서도 엄청난 준비가 돼 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것도 두 가지로 또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요? 양쪽으로 네. 다 볼 수가 있어요. 네. 거의 뭐 네. 뭐 좀 그렇긴 합니다만 네. 시간이 네. 길어야 5분 정도입니다. 예, 한 네. 1, 2분 내에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 도요타가 전기차에 대한 준비가
정말 무방비 상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네. 도요타가 기술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준비를 하겠죠. 근데 이제 도요타의 생각은 아직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들은 다양하고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다라고 그 말이 맞는지도 생각은 하는 게 이제 도요타고 이제 그 도요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도요타는 현재 하이브리드카를 중심으로 팔고 플러그인은 상당히 많이 팔고 있어요. 예. 둘 다 엔진이 들어가죠. 예. 근데 도요타가 볼 때는 이것들이 아직은 소비자들한테 더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연간 천만 대 만들어서 뭐 연간 아직 영업이익 30조 이상 충분히 낼 수 30조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말은 전기차 세상이 오면 우리도 그때부터 전기차 준비하고 그럼 한 1년이면 만들 수 있어. 그 얘기네요. 뭐 1년 만에 후딱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도요타가 생각하는 게 또 하나 비장의 카드가 있잖아요. 네. 뭐요? 전고체 전지라고 있죠. 올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기사에서 봤어요. 도요타가 전고체 전지를 한두 해 연구한 게 아니거든요. 도요타는 히가시우지 연구소라고 중간에 선행 연구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요타는 중앙 연구소라고 완전히 기초 기술 연구하는 데가 있고 히가시우지 연구소라고 중간에 이제 선행 뭐냐면 이제 미래 차차기 정도 차기 차차기 정도 미래 기술 연구소 그렇죠. 이제 미래 기술이지만 조만간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것도 하고 있다. 그거를 하는데 히가시우지 연구소에서 이것에 대해서 100명 이상의 팀을 꾸려가지고 연구 개발을 한 지가 벌써 10년 정도 됐어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전고체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데가 도요타죠. 그래서 될 거로 보신다는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를 그들이 그것도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앞으로의 시장 판도에 굉장히 영향 그렇죠. 큰 영향을 끼치겠지만 아,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코로나 터져서 해외 출장을 못 가고 있잖아요. 알아보고 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다행스럽게도 작년 1월 달에 마지막 출장을 도쿄로 갔었어요. 도쿄에서 그때 여러 가지 막 학술회의도 갖고 해가지고 그때 도요타의 전고체 팀장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고요. 일본의 전고체 연구의 최고 권위자라고 불리는 간노 교수님이라고 도쿄 공업대 유명한 교수님 두 분 다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열심히 또 물어봤지 않겠어요? 어떻게 되냐고? 근데 당장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어느 정도까지 얘기할지 모르지만 한 2030년 정도는 돼야지. 전고체 배터리 2030년 정도는 돼야지. 거기서 그렇게 얘기할 거면 아직 좀 걸리긴 이게 상용화 단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그러면 도요타는 그러면 꺼진 불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꺼져가느냐. 근데 2030년까지 중간에 제품 믹스를 쭉 올려가면 된다라는 게 도요타의 생각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게 또 뜻대로 안 될 가능성이 없느냐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샷다 내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전기차를 실제로 양산하는 개발하는 외국 사람들 아니면 국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만든다는 보장은 없지만 알겠다 이거예요. 도요타의 전략은 그것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죠. 전고체에서 한방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도요타가 뭐 전동화 기술이 없는 회사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또 연료전지차가 어떻게 될지 또 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나 트럭 쪽에서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전기차라는 게 그렇게 도요타라고 천하의 도요타라고 해도 순식간에 1, 2년 만에 양산으로 갈 수 있을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전기차를 다룰 때 여러 가지 열 관리 기술이 들어가고 여러 이제 잘 아마 신경을 안 쓰실 수도 있지만 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전기차에서 주행 거리를 늘리고 배터리를 적게 쓰면서도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그렇지 히터 에어컨 많이 안 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열 관리에 따라서 이 전기차 효율이 굉장히 한 2, 30%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라든지 또 양산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천하의 도요타라고 해도 먼저 지금 스타트해서 끊어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양산으로 가는 회사들을 바로 쫓아간다? 쉽지 않을 거리라고 얘기를 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굉장히 저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었어요. 우리
다음 시간 하면 시간 조금 더 드려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요. 이어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들어봐야 돼. 봐야 봐야 돼. 오늘 이거 결론이 많이 나지 않았는데 제 결론은 수소차가 불리할 것이다. 일단 인프라 만들기 쉽지 않아서 제가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말씀 안 하신 걸로 하고 저는 그렇게 이해한 걸로 하고 전기차란 좋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하필이면 수소차 입장에서는 패신저카에 국한한다면 그러나 뭐 다른 분야라든가 아니면 뭐 트럭이나 버스처럼 외곽에서 충전하고 다녀도 될 만한 곳에서는 수소차가 더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걸로 보면 공전할 가능성이 꽤 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었고. 하이브리드는 어떻게 될 거냐, 도요타는 어떻게 될 거냐, 이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좀 더 얘기해 보자. 이게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죠? 네. 자, 조선일보 최원석 기자와 함께 저희 백브리핑 시작한 이후로 가장 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은. 네. 계속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하셔가지고. 네. 다음부터 저희가 녹화를 해서 최대한 서론을 자르고 네네. 결론을 편집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나와주세요. 네네. 얼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